문재인은 1919년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라 지시하고 국민 연설하듯 철저한 규명을 주장하며 청와대가 개입하여 김학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법원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후 모두가 알듯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증인이라 주장한 윤지호와 함께 더불어당 안민석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의 정황을 장자연이 양모를 투약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모든 사건 정황을 몰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윤지호라는 사기꾼의 허위 진술로 밝혀졌고 장자연은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해 모든 일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소속사 측과 얽힌 문제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의 궁금증은 왜 무리하게 문재인이 장자연과 연관된 김학의를 부풀리며 마약과 연관된 버닝썬은 수사가 흐지부지 되었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김학의로 초점을 옮겨 버닝썬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좌파들이 하는 말로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 마약 수사는 흐지부지 시키고 다른 사건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며 키웠을까?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지만 요즘 마약 수사를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엄격하게 진행하며 다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당의 황운하는 방송에 나와 5년간 겨우 5배의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이 무엇이 대수냐는 식의 말을 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더불어당의 장경태는 북한산 마약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느냐며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며 도둑이 재발 저릴 때 나오는 자백이 나오고 있죠.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산 마약이 강남 클럽을 위주로 퍼지고 버닝썬이 그 중심에 있다는 말이 나던 것을 북한산 마약이 들어오냐며 질문한 더불어당 의원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김의겸이 대북코인 문제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내부자 고발식 폭로인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 의해 18조나 되는 돈이 불법으로 해외 반출된 정황,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정황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범인이 아니곤 알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죄는 신분을 막론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는데 엄청난 정황을 하는 것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라 말과 행동이 정말 불일치하는 내로남불이 좌우명인 놈들이라 할 것입니다. 마약 청정국 한국. 불과 수년 전까지 한국엔 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재인 이후 급증한 마약과 저들이 스스로 말한 북한산 마약의 유통이 정말 연관이 있다면 그들은 매국의 죄를 목숨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지만 그보다 수천만의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는 것, 해외의 불법 탈법 유통 경로를 통한 범죄 조직의 마약 유통을 위한 한국 침투를 막는 것은 보다 중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사를 못하게 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국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가 마약 유통의 공범이며 주범이란 걸한 번만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알수 있습니다.